ETF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조상준 부장님, 배현주 매니저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언박싱 해볼 상품이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라는 상품입니다. 일단 어떤 상품인지 핵심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 ETF는요, 저희 열 번째 액티브 ETF고요. 그동안 저희가 출시한 액티브 ETF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진입한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작년 AI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 업계 최초로 AI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한 액티브 ETF를 출시했고요. 올해 2024년은 우주 산업의 새로운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여 글로벌 우주 산업 및 방위 산업체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주 산업이 냉전 시기 미국과 러시아의 국력과 기술력 경쟁의 장이었다면 앞으로의 우주 산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상업화 분야로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같은 로켓 엔진 기술입니다. 로켓 엔진으로 추진되는 비행 물체 앞에다가 위성을 달면은 이게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고 거기에 포탄 탄두를 실어 버리면은 탄두 미사일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전통적인 방위 산업체의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보잉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로 손꼽히는 것도 그간 축적된 우수한 엔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산업이 우주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시작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우주 산업과 방위 산업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 ETF는 두 산업을 동시에 투자하게 됩니다. 2023년은 앞으로 이제 민간 달 착륙선 금성과 목성 탐사선, 그리고 재사용 대형 로켓 등 우주 비행 분야에 매우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ETF에 투자하신다면은 그동안 미지의 세계였던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특별한 발걸음을 시작부터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 소개부터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네. 들면서 뭔가 꿈을 자극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근데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네. 밸류 체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주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로켓 발사나 이제 탐사 정도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분야가 생각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요, 위성 제조, 발사, 운영, 그리고 서비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성의 제조와 발사 영역은 업스트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제조에 필요한 장비, 부품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운스트림은 이제 우주에서 발사된 위성이 데이터를 이제 지상으로 쏘게 되면은 운영하는 지상국과 이를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 거기서 파생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위성 제조와 이제 발사를 하는 업스트림 분야가 이제 규모가 클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주시장 조사기관인 유로컨설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다운스트림으로 구분되는 위성 데이터를 수신하는 지상 장비와 위성 서비스 분야가 전체 우주시장의 68% 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운스트림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국가 주도의 이제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로 우주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주 태양광, 우주 신약 개발 같은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로켓을 만들어 발사하는 것보다 이제는 발사된 로켓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위성을 통해서 수집된 빅데이터에 기반된 자율주행 혹은 기존 통신망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이런 위성 데이터 기반에서 빠르고 정확한 물류 서비스 같은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이제 스페이스X나 아마존, 원앱 같은 기업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고요. 신기한 게 있는데 우주 신약 개발입니다. 글로벌 빅 파마들이 이제 우주에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주 공간에서 미세 중력을 활용하게 되면은 의학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도 좀 앞당길 수 있고 지구에서보다도 좀 더 순도 높은 약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여행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데 나서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2030년에 기존에 이제 우주 정거장으로 알려져 있었던 ISS가 폐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민간 우주 정거장 건설 프로젝트인 스타랩에 록히드 마틴, 나노렉스 그리고 보이저 스페이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도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능성 있고 기술력 있는 우주 산업 내 중소기업 성장을 도우면서 우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민간 기업들의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재벌의 비싼 취미가 아니라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산업은 새로운 자원 개발, 우주 관광의 확대, 그리고 우주 기술의 활용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점 장점이 뚜렷해지고 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구조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우주 산업이라는 게 그냥 로켓 쏘고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약도 개발하고 물류도 하고 통신도 하고 네. 건설도 하고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런데 우주산업이 중요한 미래산업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당장 돈을 좀 벌어올 수 있는 곳인가,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은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ETF를 직접 운용하시는 게 배현주 매니저께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주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가 방산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장 돈을 못 번 것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미중 분쟁이나 뭐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도 방산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산이라는 캐시카우가 있고 우주는 오히려 향후 업사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순수 상업 우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이제 투자 사이클이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주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합국들과 미국이 2026년까지 달에 착륙을 해서 거기 기지 건설도 하고 향후 화성까지 나아간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보통 저희는 우주 하면 나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요즘은 나사가 직접적인 기술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프로젝트마다 민간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계획 또한 여러 민간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이 거의 어벤져스급 라인업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차례 무인 우주선으로 달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 당장 내년에 이제 우주인 4명을 태우고 달 궤도에 비행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60년 전에도 저희가 이미 달에 한번 착륙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가 이제 국가적인 요소라면 상업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우주산업은 이제 우주인터넷이 있겠는데요. 이 우주인터넷이란 지구 상공 한 500km 정도 되는 저궤도에 인공위성 여러 대를 배치를 해서 지상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이 가능한 이런 인터넷입니다. 뭐 잘 아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상 인프라가 파괴가 돼서 이 우주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드론도 조정을 하고 군사 집행도 잘 성공을 해서 꽤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우주 인터넷은 안정적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이 자율주행차의 다음 주행 레벨로 가기 위한 열쇠다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주까지 인터넷을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지상 인터넷은 땅이나 해저에 광 케이블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나 이런 지상 기지국이 따로 필요 없고 또 산이나 바다같이 지형적인 제한도 없고 구축 비용도 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위성 제조와 발사 비용이 모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1%밖에 되지 않지만 5년 내에 이제 25%까지 간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꽤 계십니다.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우주 인터넷 선두주자라는 스페이스X가 있지만 아마존도 올해부터 이제 우주 인터넷용 위성의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유럽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유텔셋 원맵이라는 기업이 이미 우주 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X가 혼자 독주 중인데 다른 기업들 볼 필요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주라는 분야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보셨다시피 안보와 굉장히 크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가 그것도 한 기업이 이렇게 독점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아서 이 틈을 노린 다른 경쟁사들의 반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수익률과 가장 직결이 되는 운용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좀 어떤 원칙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게 되는 건가요? 우주산업은 아직 성숙한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 당장 이익이 나는 기업들을 찾는다기보다는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나사나 국가기관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로켓 재활용 기술이든 3D 프린팅 기술이든 이런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 또는 뭐 보유하고 있는 인공위성 개수가 굉장히 많다든지 이런 경쟁사들이 따라하기 힘든 어떤 강점이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든 방산이든 사실 나라마다 지정학적인 요소나 이런 정치적인 요소의 노출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에 유럽 쪽 방산 기업들 주가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 기업들도 우상향 중이긴 하지만 빵기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출범할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우는 우주항공청이 있겠고요. 또 최근에 통과된 수음법 개정안으로 이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ETF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 이벤트 일정들을 잘 팔로우업해서 적절하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상품은 어떤 종목들 편입하고 있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먼저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4월 기준에 미국 50%, 유럽의 30%, 그리고 한국의 2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 제일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발사체나 위성과 관련 제품들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겠고요. 일반적으로 전통 강자라고 불리우는 방산 기업들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상단에 있는 종목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유럽 종목들이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는 민간 항공기 외에도 이 사프랑이라는 기업과 같이 아리안 스페이스라는 유럽연합 발사체 기업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통신위성인 무궁화 3호도 이 아리안 스페이스를 통해서 발사된 적이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쉽게 생각하면 독일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유럽이랑 중동 쪽 전쟁들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주가가 90% 이상 뛴 굉장히 위대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 종목으로는 트랜스타임이나 하우맨 에어스페이스 같이 이제 우주 항공 부품 제조 관련 기업들이 있겠고 뭐 잘 아시는 RTX나 록히드마틴 보잉처럼 이런 로켓 발사체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소형 위성 전문 발사 기업인 로켓랩이 있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사실 점점 대형 발사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비유를 드리자면 마치 버스처럼 한번 발사할 때마다 여러 위성들이 합승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딱 원하는 위치에 위성들을 올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택시처럼 이제 일정과 궤도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련 기업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빅테크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는 아마존부터 우주 데이터와 이를 분석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있고 뭐 향후 자율주행이 정말로 이제 우주 인터넷으로 완성이 된다 하면 뭐 테슬라까지도 유니버스를 넓힐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도 수직계열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랙 아이를 통해서 발사체 위성 그리고 우주 이미지 분석까지 가능한 하나 그룹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국내 우주 기업들 상장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액티브 ETF다 보니까 잘 주목하고 있다가 빠르게 또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기업들 이름을 쭉 듣다 보니까 친숙한 것도 있고 되게 생소한 것도 있고 근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산업 안에 연관이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점차 이제 드네요. 지금 우주 방산 관련 ETF가 뭐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요. 이게 다른 상품과 이 상품 간에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 어떤 거를 들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기존에 상장돼 있던 우주와 방산에 투자되는 ETF들은 국내에만 투자하든지 혹은 미국에만 투자하든지 방산 혹은 우주테크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제 저희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 ETF는 두 가지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내와 해외 기업들을 동시에 투자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체에 동시에 투자된다는 차별성 있는 액티브 ETF입니다. 2022년 기준 우주 프로그램의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가 한 68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규모로 봤을 때 6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미국은 이미 우주산업의 기술력과 이제 자금력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된다는 특징이 있고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기업들, 한국 기업들의 동시에 투자된다라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방산 기업과 우주 기업은 사실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투자되는 것은 당연한 점입니다.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신다면 글로벌 우주 방산 기업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강자와 새로운 다크호스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건데 저희는 이제 액티브한 운영을 통해서 이런 보석 같은 종목들을 잘 찾아서 편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목표고요. 뭐 이미 저희가 이제 기존 상품들로 증명을 했지만 아마도 차별화된 성과가 가장 큰 상품의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놓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이 전문 인력들이 액티브하게 다 골라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준다. 이게 또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께서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상품은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 나와서 AI, 인공지능 산업을 다음 메가 트렌드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신데 아마도 이제 이게 너무 빠르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신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꼽은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인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ETF.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에 투자하신다면 이번에 늦지 않게 산업 성장 쪽에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깊이 있는 리서치와 많이 찾아가서 탐방도 해보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엄선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니까요.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가장 적합한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 드릴 수 있는 게 이 ETF는 이제 주식형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면은 연금 계좌의 70%까지 이제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절세 혜택까지 받으시면서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까지 누리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우주로 향하는 특별한 발걸음을 함께하는 ETF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셨는데요. 오늘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 신상품 함께 언박싱 해봤습니다. 오늘 조 부장님, 배 매니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